안녕하세요, 여러분. 친화미국 약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우리 몸은 크게 두 가지 보호 장벽으로 덮여 있는데요. 겉으로는 이 피부 장벽과 우리 안으로 위장관 보호 장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장관 보호 장벽은요, 다시 점막으로 덮여 있죠. 피부는 늘 보이니까 상처가 나면 바로바로 약도 바르고 치료를 해주는데요. 우리 몸의 내부를 지켜주는 또 다른 보호 장벽, 이 위장관 점막은 돌보지 않고 방치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점막층에 염증이 생기면 손상 부위에 점액 장벽이 사라져 버림으로써 원치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장벽이 사라진 틈으로 미생물이 들어가서 우리 림프계를 침범하면 각종 면역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위장관 질환은 대부분 이 위나 장 점막에서 발생하는 바로 이것. 네, 염증에서 비롯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위염, 위염에서 비롯되는 위궤양, 그리고 결장염입니다.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은 영양제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장관 점막 염증을 치료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물질인데요. 안전하면서도 여러 임상 실험을 통해서 그 효능이 검증된 영양제입니다. 소화불량, 속쓰림, 장이 안 좋아서 일상생활이 괴로운 분들은 속이 편안해지는 오늘 영상 놓치지 마세요. 위장관 점막층의 기능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해 물질로부터 위장관의 상피세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닿아서 접촉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즉, 윤활제 및 보호장벽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면역 기능이죠. 위장관 점막에는요, 림프구, 대식세포, 수지상세포 등 아주 다양한 면역세포가 분포하고 있어서 병원체나 이물질에 반응하여 장벽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세 번째는요, 이 위장관 점막층에 혈관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상피세포의 유지 및 복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이렇게 소중한 장벽이 손상이 되면 장 투과성이 증가하여서 이 장누수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고요. 위장관에 염증이 생겨서 위통, 복통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장관 점막 케어 정말 중요합니다. 위장관 내벽에 생기는 염증은 주로 바이러스, 세균 감염, 식중독, 알레르기나 또 특정 약물과 같이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위장관에 염증이 생기면 복통과 경련, 설사, 메스꺼움 및 구토 발생, 특히 이 구토 증세는 전염성을 띠는 경우가 빈번하죠. 이외 염증은 소화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식욕이 떨어지거나 식사 후 위가 더부룩할 수 있고요. 염증은 또한 위장관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방해해서 복부 팽만감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위장관 염증은 전문 닥터의 진료를 받아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꼭 해줘야 합니다. 식도염, 위염, 장염 등 이 각각의 진단에 따른 특정인 처방약을 복용할 수가 있겠고요. 또 올인원 같이 다양한 위장관 염증에 두루두루 치료 효능을 나타내는 미국 영양제를 처방약과 함께 병행하거나 단독으로 복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아연 엘카르노신이라고 불리우는 매우 독특한 유형의 아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연 엘카르노신은 항염작용을 하는 물질로서 독특한 메커니즘을 가졌고요. 위장관의 내벽을 보호해줍니다. 주로 손상된 점막에 강력하게 들러붙고요. 여러 임상 연구를 통해서 점막을 복구하는 뛰어난 효능이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위염, 위궤양, 식도염 등에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궤양성 결장염, ulcerative colitis 혹은 내시경 후 발생할 수 있는 궤양 등 장에 발생할 수 있는 조직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영역에서 그 효능들이 속속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영양소는 아연과 엘카르노신 이 두 가지 성분이 1:1 비율로 킬레이트 결합을 한 물질인데요. 위산 분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서 위 내벽을 보호하는 독특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연은 면역을 강화하는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고 엘카르노신은 두 가지 아미노산이 결합된 디펩티드로서
역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요. 이 L-카르노신은 흥미롭게도 최근 들어서 노화 과정을 억제하는 물질로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연 L-카르노신의 효능들을 살펴보자면 첫째가 위 궤양을 개선합니다. 아연 L-카르노신은 위산에 서서히 녹으면서 손상된 위 점막에 강력하게 들러붙어서 점막을 보호하고요. 염증을 치료하면서 손상된 위 상피세포의 회복을 돕습니다. 실험에서 아연 L-카르노신을 미리 투약한 쥐들에게 술을 주입한 결과 음주 후 위궤양 발생률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90년대 일본에서는 299명의 위궤양 환자들에게 150mg의 아연 L-카르노신을 8주 복용시킨 후 위궤양 증세가 대조군에 비해서 주목할 만큼 개선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헬리코박터 감염으로 인한 위염을 막아주는 효능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2017년 임상실험에서 헬리코박터 치료를 위한 항생제 투약 과정에서 이 아연 L-카르노신을 같이 병행했을 때 헬리코박터 박멸률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어요. 장상피 세포와 장세포가 밀착된 부분, 이 타이트 정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화해 줍니다. 격렬하게 운동을 하면 위장관의 혈류가 근육세포로 몰리면서 장을 둘러싸고 있던 점막세포가 느슨해질 수가 있는데요. 이때 장 속의 유해균이 혈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중 맹검 임상 테스트에서 격렬한 운동 후 장 누수가 일어났던 참가자들에게 2주 동안 아연 L-카르노신을 복용하게 한 결과 71%가 대조군에 비해서 증세가 호전되었습니다. 임상 테스트에서 주로 사용된 이 아연 L-카르노신은 하루 300mg까지 복용했을 때 별 특이할 만한 부작용이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판되는 아연 L-카르노신은 보통 하루 150mg을 빈속에 복용하는데요. 닥터스 베스트를 예로 들면 16mg의 아연과 59mg의 L-카르노신이 들어있어서 하루 두 알의 빈속에 복용합니다. 수완선 브랜드의 경우는 한 알이 38mg이니까 낮은 용량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수완선 제품이 적절할 것 같네요. 평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장관이 불편하고 쓰리는 등 이런 불편한 고통이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 채널을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